내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이 5천 명가량 줄어듭니다.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직책 개편에 따라 올해 약 2,600명, 내년에는 1,000명 정도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더불어 일부 정원을 감축해 필요 부서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 시행에 따라 매년 1,000명 정도의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서 내년까지 약 정원 5,000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우주청 등 신설 부처에서 추가 증원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인원 감축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